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순국선열과 전통공예 장인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한부장분들을 소개시켜 드려야 하는데 황각주 장인께서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희 작품 비록 졸작이지만 내 인생 70년을 제가 기금속 보석 전통공예를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여순 반란 사건과 6.25 사변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진께서 교육을 못 시킬 바에는 기술을 배우면 밥은 굶지 않는다 해서 제가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길로 은 70년을 인생을 다 썩었네요. 지금 이 작품이 한민족 5000년 단군 신화 이후로 제가 나름대로 작품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여러분들의 심판에 따라서 사장될 수도 있고 또 빛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이 작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 제가 국가에다 기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 가지고 있으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적당한 데가 있으면은 제 작품 전부 기증해서 우리 후학들이 좀 볼 수 있고 또 여기 못 보신 분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해서 우리 기금속 전통공예 문화가 이어가기를 바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비록 졸작이지만 잘 봐주시고 철책을 잘못됐으면 철책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